저희가 그 2연패로 조금 선수들의 분위기라든지 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데서 부산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걸 넘겨서 반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더 많이 하고 나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나 또 아니면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오늘 경기에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뭐 누가 빠지면 좀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한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 그런 교체 선수들의 활약으로 또 우리 팀이 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도 봤고 좀 더 앞으로도 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오늘 어시스트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선방 이런 것도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구성윤 선수는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이 워낙 킥이 좋고 길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 그런 걸 노리라고 이렇게 복귀 코치가 이용발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. 그게 오늘 뭐 또 운 좋게 이렇게 먹혀들어서 우리가 득점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요즘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세이브해주고 또 팀에 많이 도움이 돼서 참 이렇게 잘 들어왔다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정성훈 선수는 정말 뭐 그 자리에 서서 참 힘든 자리인데 저도 뭐 그 자리에 서서 뭐 조금 느낄 수 있겠지만 후반전에 특히 그 선수는 뭐 조금 우리 팀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쪽에 공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나가지고 또 아니면 거기서 요즘은 이렇게 조금 눈을 떴는지 모르지만 자꾸 원시트라든지 포인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이렇게 대견하고 또 아니면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걸 계속 좀 더 살려서 좀 더 나간다면 뭐 지금 올림픽이지만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대한 선수는 뭐 말해도 잘 아시겠지만 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감각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드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뭐 조금 결장이 좀 있었지만 대한 선수로서 그런 자리를 메워가려고 항상 좀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오늘 지금 포인트를 해줘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